안녕하세요. 달래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디싸? 우리 티켓이죠. 국민이들이 짜르르르 모여 있는데요. 우리 집 다육이들은 언제나 예뻐질까요? 시푸르딩딩. 하다못해 저 킨저볼까지 시푸르딩딩 하네. 비가 요즘 너무 많이 왔거든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와갖고, 애들이 비를 맞고 나더니 아주 너풀너풀 그냥 나는 와차라 비야 큰난다 하고 요 하다못해 핑크 마녀까지 얼마나 컸게요. 핑크 마녀까지 얼마나 컸게요. 참 하이트 그린이도 이제 있잖아요. 뭔가 쪼개 깨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공갈이 한데 거의 한 달이 되는데 이제 쪼개 깨어난 것 같기도 하다. 얘도 살았나봐요. 여주때 기준 요 꼴이요. 왜냐하면 털이 있잖아요. 뽕숑뽕숑 하니까. 털이 뽕숑뽕숑해요. 얘는 이파리가 다 떨어지더니요. 다시 나요. 다시 뽈렁뽈렁뽈렁 나고 있어요. 어이구 참말로. 카시오 점검은 요렇게 하고 있고요. 요 위에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요 위에는 이제 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요거는 뭐 오키드가 아니고 주성성 키스트인 것 같고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는 뭐가 올려져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핑크로즈 로사도 있고요. 요거는 뭐더라 이거 흔한 이름 이것도 또 까먹었네. 흔한 이름 이거 까먹었네. 토스카넬리도 까먹었네. 이름 새로 적어야 되겠네. 얘는 뭐냐? 맑은 말이야. 아니다. 국산 손님인가 보네. 아이고 참. 그것도 이름을 까먹었네. 얘는 또 뭐니? 니는 뭐니? 페마. 아이고 페마. 내 안 들고 팼게. 페마래야. 이거나 아미야 시상이야. 이제 정신 차렸나? 살았나? 어찌됐나? 파란 게 보이나? 아, 앉았어. 자리를 잡았나 보네. 파란 입사령이 나오는 거 보니까. 레드. 요거는 레드로즈. 뭔가 모르겠네. 봐야 알겠네. 이렇게 있고. 여기가 예쁘지요? 너는 뭐니? 끌리앙이니? 너는 뭐니? 너는 폰타나니? 너는 아이고 이거 끈 때문에 이 끊으려고 요로 묶어야 되겠네. 끈 때문에 카메라도 안 들어가네. 요나 여기는 뭐더라? 애플 장미인가? 애플 장미가 있고요. 여기는 사과마리아가 있고요. 사과마리아가 있고요. 얘는 또 멜리너라는 아이고요. 요는 얘는 또 뭐더라? 사포테. 아 참. 얘는 블랙 로즈. 얘는 사랑과 영혼. 얘는 달래 맞지? 얘가 달래 맞지? 달래가 크네. 크느라고 샥 파라지네. 달래. 얘는 홍도 호이야. 울지 마라. 달래 마음이 있다. 짜자자자잔잔. 너는 뭐니? 너 이름이 좀 묻다. 너 이름이 뭐더라? 요 이름 안 꼽혀있나? 꼽혀있을 건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이고 씨 이름이 속도가 삐다. 아이고 참말로 내 환장하겠네. 이름이 속도가 삐다. 어머야 안으로 속도가 삐다. 이씨 또 뭐가 떨어지네. 뭐가 떨어졌지? 보지도 않고 뭐가 툭 떨어졌는지 모르겠네. 로빈후드. 저거는 신디고요. 요거 로빈후시고요. 요건 레오파드 금인데 요거는요 제가요 짜구떼에서 키워요. 에미는 애미는 없애버렸어요. 베기 싫어서. 근데 자구가 어떻게나 이쁜지 지금 오파떼기에다가 심어놨더니 자리 잡는 중이에요. 너는 뭐니? 아 이거는 뭐더라 또. 아 참네. 어게인 거 헤든이라는 헤든. 헤든도 모르는 바보. 요 이름을 새로 하나씩 써붙여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이제 자리 잡아가는 중이에요. 플로리아. 플로리아도 이제 자리 잡아서 크네. 봉가리 갖고 있더니 에이구 쪼만한 게 키워버려. 그래
이거는 로엘이고요. 이들은 뭐니? 이들은 저는 한여 콩쥐 팥쥐 여는 안젤리나 여는 뭐더라 레이디스 뭐 핑크인가 뭔가가 달 여주댁이 준 팝이 요는 산호수 요거는 니는 뭐니? 헥터 젤리 요는 이거는 한여 봉황 카시오 적금인데 언제 봉황이 될랑가 모르겠다. 이거 엄청 예쁜 아이인데 이거 지금 밭댁에서 옮겨놨더니 요 달삽에서요 이제 크고 있고요. 밭댁이 요 조그민들은 요 여주댁이 준 건데요 이제 크고 있고 요 밑에 밭댁에서도 요렇게 크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저거를 해야 되겠어요. 성장등을 끌어다가 여기 다 있거든요. 매달려 있는데 지금 전기만 안 넣었을 뿐이거든요. 전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뭐가 툭 떨어졌는데 뭐가 떨어졌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툭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아침에 호야가 이제 있잖아요. 호야는 영양을 많이 줘야 된대 그러길래 그럼을 좀 했더니요. 이제 줄기가 이봐요 막 까마 올라가고 막 난리 굿이 나네요. 이러면 꽃이 필라나 올 겨울에 니꽃한 내버려 불락 하다가 니꽃한 보고 내버린다고 내가 있는데 올해도 꽃못 피면 넌 내버린다. 춘삼월까지 꽃못 피면 넌 내버릴 거야. 그러니 니가 벌어지기 싫다면은 꽃을 피고 나는 죽을 거야. 할것 없으면 꽃을 피지 말 그래. 아따 요새 여기 뭐더라 이름도 까먹었다. 왜 이름을 까먹냐? 심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 홍태양 여기 별다육 사랑방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홍태양 요거는 옥연 요거는 지민의 옥상다이님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한이다이님이 작년 겨울에 여기 200 제가 이름 맞추게 해갖고 200 당첨된 건데요. 이게 있잖아요. 중국에서 수입을 했는가 어쩌면 수입을 해오면서 아마 물을 먹은 건지 거의 반토막이 나도록 입장이 나갔어요. 그래 심지 않고 입장이 물 참은 떼내고 거의 계속 겨울 내내 물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이 그냥 끄트머리만 남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살아 올라오고 있고 아따 미나는 분갈이를 해봤더니 무슨 놈은 넙대대 하니 내 궁디매로 펑퍼짐해져 버리고요. 아, 내 밑에 있잖아요. 비가 이틀 연장, 그것도 100mm가 넘게 오는 비가 오더니만이 애들이 너플너플해지고, 아, 진짜. 달래맘, 이러면서 그것도 바둑이를 왜 키우니? 왜 키우니? 한번 들어보니, 말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시프로등딩하고 키울 다육이를 왜 키우냐고. 내가 국민이를 참 거의 다 없애고 안 키웠는데, 올해 들어서 또 국민이가 탐나가고 또 들였단 말이야. 이런, 이 머리, IQ가 50밖에 안 되나 봐요. 우리 집에는 국민이 키우면 이렇게 시퍼러딩딩 한다는 거 알면서 또 크름이 탐나갖고 또 이렇게 국민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 대가리가 똘박인지, 진짜, IQ가 50이 되는지, 내가 못 살겠어. 그것도 좀, 예쁜 거, 멋진 거, 안팡진 거는 사지, 살 것이지. 순간적으로 아 저거 이쁘네 이러면 그냥 손가락이 나가갖고 미친 듯이 해갖고 이게 또 이렇게 늘어나서니 이거를 어찌했을 거냐 이거를 어찌했을 거냐 참 아이고 다육맘이 중독이 되다 보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이란다 아이고 그만 꽃다발 하나 사서 구경했다 치자. 근데 꽃다발만 지금 예쁘단 말이지 개뿔이나 언제 예쁘죠? 예쁜 꼬라지는 한번 보고 가도 보내도 보내야 되는데 예쁜 꼬라지를 언제 볼 거냐? 올겨울 지나면 예쁜 꼬라지가 될라나? 아, 짐이 떡을 할거 진짜. 아이고, 이거 쳐다보면 한심스러워요. 우리 집에 국민이가 햇빛이 모자라서 안 된다며 또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 내 머리는 똘빵머리니라. 여러분 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 똘빵머리 아줌마가 이게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똘빵머리 아줌마가 이렇게 주주리 주주리 하고 그러고 얘 너플너플을 한건안 산다 캐놓고요. 이렇게 야무지게 엄팡한 것만 산다 캐놓고는 또 너플너플한 거. 이게 지정신이야, 이게 지정신이야, 이게 다 욕마음이 하다 보니까 똘머리가 됐는가. 언제 색감이 나냐고. 어이구, 불쌍한 중생들아. 자, 오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